이렇게 헤드레스트 연장해주고 어디 갔지? 구청? 이 유튜브 오덕이 하네. 신피디님, 나 지금 세 대째 차 지금 똑같은 복장에. 근데 해야 돼. 왜냐면 GV342, GV343번 했고요. 본차량 GV344번에 올리겠습니다. 세 차량 모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인데요. 내용이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사용자 용도는 정말 틀리거든요. 은퇴자용, 그 부자집, 그리고 본차량은 뭘까요?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후속 쪽은 동일합니다.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 있고요. 그리고 앞쪽부터 가야 되겠네. 똑같이 앞쪽에. 자, 본 차량은 일체형 사이드 어닝 없습니다. 자, 어차피 하이루프 손 댄 김에 설명해야죠. 아트본 글로벤드 하이루프, 하이루프 정말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이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스틸 재질과 온도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 신피디님.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과 그리고 단열 효과 확실하다고 설명드리고요. 외장 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솔라 노블레스 셔터 썬팅 필름, 반사 필름, 그리고 일렬 쪽 열어보면 또 다르죠. 자, 일렬 쪽 열어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어차피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그리고 실내 컬러가 기아 순정 하이루마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1열에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신피디님 해도 되잖아요. 30mm 이상을 해봐. 빵빵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정말 피로감을 덜 수 있다고 매일매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신피디님의.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1열의 컬팅 자수 라인 매트.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맨날. 그죠? 자, 1열 쪽은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도 물론 자주 보았을 텐데요. 아트원의 자랑이죠. 뭐죠? 회전 시트.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조석 뒤쪽은 앞복이 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은 DV가 되어 있는데 본 회전 시트 자랑 한번 해야 돼요, 신피디님. 사이드 스텝, 그리고 다크 브라운의 요트 바닥. 뭐 요트 바닥도 설명해야 돼, 이렇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부드럽게 되는 아트원 특허 중인 2열 시트죠. 자, 그리고 D보기. D보기 역시도, 와, 뭐 이게 뭐 회전 시트 많이 있어요, 국내에. 근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옆쪽에 깔끔하죠? 없어요. 예, 그리고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전 시트 했을 때 높아지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자,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고요. 자주 설명드렸죠. 럭셔리한 전동 시트, 나름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 통해서 전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죠, 회전 시트가. 정말 얼마 전에 이렇게 뭐 9인승 순정 시트끼리도 회전 시트가 있을 때 편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3열에 안전벨트. 자, 한쪽은 이쪽 아래쪽에 꼽아주시고 한쪽은 이쪽에 꼽아주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꼭 매야 됩니다. 왜? 앞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해야 됩니다. 와, 정말 시원해요. 이 송풍구의 기술,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기술은 아트워만의 특징이고,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도 정말 힘듭니다.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거의 나지 않고요. 이렇게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좀 뒤로 빠져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디자인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 또 자랑할 만한 게 안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화려하게 별빛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트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추구하지 않죠. 왜냐? 야간 운전에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야 되겠죠, 신피디님? 네. 그러려면 2열 조수석 뒤쪽으로 회전 한번 시켜볼게요. 뭐 회전 시키는 거 간단해요. 이렇게 등판을 앞으로 좀 접어주고, 그 다음에 전후 이동, 좌우 이동 레바 당겨주고, 자, 회전 레바가 어디 있죠? 자,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돌리면은 부드럽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앞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회전 시트를 약간 뒤로 밀어주고,
뒤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준 상태. 그러면 양쪽이 D보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D를 보고 싶어도 승차 모드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침대 모드로 해야 되는데, 챔피언 미안해. 나 솔직히 D에서 해도 되는데, 안에가 너무 시원해서, 뭐 안에서 닿을 수 있으니까, 침대 모드 등판 뒤로 넘깁니다. 그죠? 그리고 언더소프트도 같이 올리죠. 자, 릴렉션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수동 시트 소리 안 나죠? 예, 전혀 소리가 안 나고 있고, 그리고 다 내려갔고 언더소프트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는 동안에 뭐 방석과 등판 수평 이루는 거 매일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젠은 동시에 다 해요. 이렇게 예,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잡아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750 모드가 되겠고요. 더불어 이렇게 헤드레스트 연장해주고, 어디 갔지? 구천? 이 유튜브 오더기 하네? 어디 갔어요? 어, 아시는 분들 알아요. 쿠션 있죠? 이거 쿠션. 딱 놓으면 최대 1850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말고 다른 영상 봐주세요. 분명히 예, 베개를 꼽으면 1850까지 넘어갑니다. 예, 실내가 너무 시원해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심피디님. 자, 이 상태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회전시트와 맞물리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크신 분들도 여유있게 누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더불어 롱레일에 침대 시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뒤로 쭉 밀어주면은, 자, 이렇게 바깥쪽에 꼬리 텐트, 리어 텐트 치면은 이만한 레그룸 거실 공간이 나오죠. 예, 9인승에 6인승 황제차박도 이 정도로 거실 공간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후석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심피디님, 세 대째 연속을 찍으라니까 고프로가 과부하놨죠. 열이 많다고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래서 잠시 식혔다가 하고 있는, 와, 하루에 세 대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 각각의 차 실내 구성 요소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은 참조하셔야 되고요. 본 차량은 현재 6인승 황제차박 모드에 베이스는 9인승이고요. 그리고 2열이 스위블링 회전시트, DV343번은 릴렉션 시트의 장점이 있었는데, 자, 9인승은 회전시트에 또 장점이 있네요. 자, 각각 사용자 용도는 다르다고 그랬죠.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승차 모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차 모드 간단하죠.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 내려주고, 그리고 이때 주의할 거, 방석 부분부터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방석 레바를 앞으로 당겨서 앞쪽은 들리고 뒤쪽은 내려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등판 버튼, 등판 버튼은 사이드 쪽,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도 있습니다. 등판 버튼을 눌러주면은 또 다른 승차 모드가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뒤쪽에서 장거리 갈 때 이렇게 발을 앞에다 올려놓고 갈 수 있다고 안쪽 살짝 비춰줘 보시죠. 자, 이런 모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 전기장치도 한번 설명해야죠. 전기장치는 200A 같아요.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와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가 있는 전기장치가 신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휴즈박스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전기장치도 역시 아트원 올인원 파워뱅크 AP330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아, 나는 1박 정도만 하겠다 그러면 200A면 충분하죠. 그리고 상부 쪽에 캠핑등, 그리고 커튼,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뭐 빠진 거 있나요, 심피디님? 뭐 물론 있겠지만 다른 영상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대의 차량 연속으로 합니다. 아마도 카니발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캠핑카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이 세 가지 모드를 보시고, 행여나 카니발을 선택한다면은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죠, 심피디님? 계약 주시면은 원하는 사양대로 뭐 최소 두 달 정도면은 아마도 품에 안겨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원은 8월 1, 2, 3, 4 휴가 어디로 가요, 심피디님? 좋겠다.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정상 근무를 합니다. 자, 아트원 쪽으로 계약 주시면은 끝까지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